자, 오늘은 저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던 빵이 있죠. 바로 베이글로입니다. 이 베이글로를 먹으러 왜 왔냐? 파메상 스피니치 베이글인가? 뭐 하여튼 인기 제품이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자. 베이글로 빵집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쓰리 다이아몬드 바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커피와 빵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데죠. 사장님이 베이글을 뉴욕에서 배워왔거든요. 뉴욕 스타일 베이커리입니다. 하지만 또 한국을 갔다 오셔서 또 한국식으로 또 많이 전수가 또 많이 된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조화라고 할까? 아주 맛있는 빵집입니다. 여기 한번 와서 특별한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베이글입니다. 자, 이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베이글 섹션인데. 스피니치 파에서 인기 절정되고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궁금하네, 궁금해. 뭐, 이제 4월 15일부터 전 가주 시민들은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 의자도 이제 실내에 열었습니다. 이야, 좋네요. 어, 저기 사진이 있네. 딸이 있네요, 딸. 딸이 유명한 디저트 카페,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 했답니다.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베이커리를 만드는 헤드셰프. 그래서 어쩐지 베이글로가 맛있었나 했네요. 실력자가 뒤에 숨어 있었네, 딸이. 커피. 쿠키를 만들었는데 이 쿠키 정말 맛있어요. 좀 드라이 시켜주세요. 이 책에 우리 사장님이 커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스토리. 연재. 아라비카라는 원산지 에티오피아로 1700년 스웨덴 식물학자 카롤스 린드의 처음에서 함께 등록되었다. 아, 이게 완전히 아프리카산이었군요. 쪽 지금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커피. 스페셜티 커피. 스테이션의 전 코스를 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이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베글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시금치하고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해서 한 베글이 있기는 있어요. 다른데 근데 그게 좀 어려운지 다른 데서는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배합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시금치하고 파마산 치즈하고의 그 짭조름한 맛의 조화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그 텍스처가 파마산 치즈 그 텍스처가 짭조름하면서도 크리스피하면서도 의외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할라피뇨 치즈 베글은 제가 매운 거를 못 먹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은 저는 그걸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는 정말 맛있다. 그리고 서베이도 해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박 아이템입니다. 대박 아이템이라고요? 네. 대박인지 아니면 또 짜샤가 먹어봐야죠. 그죠? 네. 먹어보고 또 프랭클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랭클린 무슨 뜻인지 알죠?
정직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감기 걸리는 동안에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 넘버 1, 2, 3를 꼽으라면 이 바로 페이스입니다. 엄청 생각나더라고요. 호두가 들어있는 젤, 호두가 위에 살짝 올려져 있는 고소한 그 페이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살 입에 살살하는 티라미슈. 아, 이건 예술입니다. 티라미슈 먹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 이름은 기억 못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꼭 베이글로 한번 와보세요. 이건 스피니쉬 파마상 베이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가 사장님이 추천한 크림치즈를 선택했는데 이거 스칼리온? 네. 거기 파. 네, 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파 들어있는 거 처음 먹어봐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치즈 맛이 샥 올라오는데요? 파향도 나면서 갑자기 최부담 선생님 생각나네요. 맛있어 보이나요? 아우, 진짜 예쁘게 나오네. 또 베이글 먹을 땐 손맛이죠, 손맛. 손맛이 좋아야 베이글도 맛있습니다. 짭짤하네. 빵이 쫀득쫀득하네요. 이 손맛 기준이다. 손맛 겉은 바삭하고 크리스피하면서 안은 촉촉하고 촉촉하면서 초이 겉은 바삭바삭합니다. 진짜 쫄깃한. 응? 너무 고무가를 씹는 같은 그런 쫄깃함이 아니라 소프트하면서 쫄깃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커피는 사장님이 직접 갓 구운 빈을 사용해서 만든 커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무초 깔리엔테. 맛있습니다. 이 집의 커피,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비늘 이용해서 만든 커피가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향이 나면서 베리 향이 나더라고. 커피에서 딱 처음 그 맛을 느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셔서 이걸 물을 내리면서 만드는 커피 풀오버? 그러니까 풀오버. 풀오버를 해서 그거를 또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그 커피를 지금 계시면 직접 만들어도 돼요. 아주 스페셜리 커피가 있으니까 꼭 와서 드셔보시고 빵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 드디어 짜샤가 베이글로와 커피 한 잔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침을 빵과 커피를 먹으니까 든든하네요. 너무 맛집이라 기분 좋고 파메상 스피니치 베이글 너무 맛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페이스트리 좀 사가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트리하고 찹쌀 도너츠하고 그 다음에 티라미슈. 여기가 티라미슈가 예술이에요. 티라미슈가 정말 맛있어요. 와, 난 그렇게 맛있는 티라미슈를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짜샤였습니다.